우리의 행복은 십중팔구 건강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보통이다. 쇼펜하우어. 비움으로 건강을 경영하라. 100세 시대를 살아가려면 나의 몸이 막힌 곳과 새는 곳이 어디인지 알아야 한다. 어제 내가 먹은 음식이 오늘의 내 몸이 되고 오늘 먹은 음식이 내일의 내 몸이 된다. 비우고 소식하며 채워주는 것은 잃어버렸던 내 몸속의 명의 100명을 다시 찾는 것이다. 100세까지 내 몸을 온전하려면 건강 경영은 필수다. 비우고 채우자. 상담자 중에는 비만에도 아주 여유롭게 생각하는 분도 많다. 몸에 통증이 없다고 병이 없는 것도 아닌데도 말이다. 오히려 아무 진통이 없이 나타나는 암과 심장병이 더 무섭다. 밤새 안녕이라고 어제 저녁 재미있게 대화하고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심장마비로 죽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종종 듣지 않는가? 고급 승용차인 벤츠에 가격이 싸다고 신어라는 기름을 계속 넣고 다니게 되면 자동차 수명은 과연 어떻게 될까? 사람의 몸도 마찬가지다. 100세를 건강하게 있어야 하는데 내 몸 안에 즉석 음식, 마트나 슈퍼, 편의점에 파는 즉석 식품들을 채운다면 과연 100세까지 질병 없이 살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이미 먹은 이 음식들이 몸을 덜 해롭게 하려면 반드시 효소가 충분한 신선한 과일과 채소로 내 몸을 효소로 채워줘야 한다. 그것이 바로 해독과 절제다. 절제와 비움을 받아들인 많은 사람의 회복 사례들을 보며 가치를 느낀다. 오늘 내가 먹는 음식은 내일의 내 몸이 되고 오늘의 내 몸은 어제 먹은 음식의 결론이다. 건물을 지을 때도 기초공사가 중요하듯 성공을 하는데도 기초공사인 건강이 튼튼히 받쳐줘야 한다. 건강이 발목 잡혀서 하고 싶은 일을 중단하는 일이 없어야겠다. 질병 없이 살아가는 것은 자동차를 깨끗이 타고 다니는 것과 같다. 특히 밤늦게 퇴근해서 야식을 먹고 배가 불룩 나온 이 세상에 수많은 이들이 꼭 일기를 바란다. 몸이 재산이다. 내 몸이 대기업이다. 육류로 과식하면 몸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낀다. 한 정식을 먹고 나면 식곤증이나 나른함이 없다. 우리 스스로 절제하기엔 너무 먹을 것이 많다. 편의점에만 가도 먹을 게 지천이다. 컵라면에 물만 부으면 금방 먹을 수 있고 TV를 보면서도 먹을 수 있고 컴퓨터를 하면서도 먹을 수 있다. 내가 먹은 대로 표현하는 몸은 제일 정직하다. 비워라. 냉장고도 비우고 몸도 비워라. 몸은 내가 먹은 음식들로 소화되지 못한 독소들이 쌓여 어쩔 줄을 몰라 한다. 냉장고의 발달로 집마다 냉동실, 냉장실은 미어터진다. 바쁜 생활과 식품업계의 소비자를 향한 파격적인 마케팅으로 인해 우리는 그 달콤한 유혹에 쉽게 따라간다. 바른 먹거리의 심각성을 모르기 때문에 환경에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다. 아무리 성공을 크게 했을지라도 몸이 아프면 그 성공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병원에서 결제해주는 CEO가 되면 성공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몸을 비우면 몸이 잠시 휴식을 한다. 휴식하는 동안 먹었던 음식을 소화 흡수시키는데 동원되었던 혈액들이 내 몸에 상처난 곳들을 보수할 것이다. 그러면 당신의 놀라운 회복 시스템이 가동된다. 비움의 비밀이 여기에 있다. 우리 몸도 대청소와 리모델링이 필요한 것이다. 군대에서도 닦고 조이고 기름지자란 구호가 있다. 우리도 장기들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닦고 조이고 기름쳐야 한다. 몸 안에 쌓인 독소를 한 번씩 청소해야 한다. 몸을 제대로 청소하기 위해서는 내가 먹는 먹거리, 운동, 수면, 스트레스 관리를 잘해야 하고 습관이 되어야 한다. 오늘 먹는 음식이 내일 내 몸이 된다. 내 몸이 원하는 음식으로 먹는다면 우리 몸의 세포는 다시 새롭게 재생한다. 막히면 아프고 뭉치면 아프다. 먹고 난 뒤에 소화가 안 되어서 늘 소화 불량이기도 하고 먹기는 먹는데 돌아서면 또 허기가 진다. 손발은 늘 차갑고
밤에 잠을 푹 자지도 못한다. 저체온의 늪으로 들어가고 있다. 늘 피곤해서 아침에 일어나는 것은 몸이 천근만근이다. 짜증과 화는 아무것도 아닌 일에도 감정이 폭발한다.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 우리는 골골 80세가 된다. 그때 몸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았다면 하고 억울해한다. 먹은 음식들이 내 건강을 결정한다면 나의 식생활 습관을 알아봐야 할 것이다. 뷔페에 가도 내가 먹을 양을 정확히 알고 과식하지 않도록 하자. 맛난 음식을 계속 먹고 싶다면 건강할 때 음식을 절제해야만 한다. 최고의 건강 보약은 음식을 적게 먹는 것이다. 좋은 음식도 많이 먹으면 내 몸을 나쁘게 하는 나쁜 음식이 된다. 힘들겠지만 속을 꽉 채우는 것보다 소식이 최고다. 적게 먹으면 내 몸의 장기들이 힘들지 않아도 된다. 텅 빈 버스나 지하철에서 내릴 때는 편하게 내릴 수 있다. 그러나 만원인 지하철, 버스에서 내릴 때는 힘들게 내린다. 10년 후 건강하려면 음식을 먹을 때 과일부터 먼저 먹는 습관을 들이면 과식하는 것을 조금 줄일 수 있다. 미리 효소가 든 과일 채소를 먹게 되면 소화에도 도움이 된다. 병은 입을 통해 온다. 과식하는 입은 불행을 먹는 것이다. 음식이 의사다. 내가 먹은 음식이 나를 건강하고 장사하도록 한다.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일찍이 히포크라테스는 음식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은 의사도 못 고친다고 했다. 21일만 소식하는 습관을 들여보아라. 그러면 조금 익숙해진다. 내가 꾸준히 식습관을 바꾸면 다음부터는 몸이 절제하도록 한다. 오늘부터 당장 시작해보자. 밥을 천천히 먹는 것부터 하면 된다. 적게라는 뜻은 매사에 알맞게 적당이란 뜻이고 소식은 음식을 적당히 먹고 소화는 말을 적게 하고 소동은 적당한 운동을 하라는 뜻이다. 병의 예방이 치료보다 낫고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건강과 장수의 지름길이다. 몸과 마음에 있어서 감정이 지나치면 몸에 병이 생긴다는 것이다. 스트레스가 적은 장수노인은 일한다. 몸을 알기 위해서는 마음을 알아야 하고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몸을 알아야 한다. 몸은 유기체로 되어 있어서 한 곳이 아프면 온몸이 아프고 한 곳이 나으면 온몸에 기분이 좋은 것을 느낀다. 비만한 사람은 풍선만 불어도 살이 빠진다. 숨을 내쉬는 것은 독을 뿜어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성공하려면 건강한 몸과 마음이 있어야 한다. 걱정한다고 해결될 일이라면 걱정하고 그렇지 않으면 될 대로 되라 하고 시간이 지나가길 기다려라. 매일 5분 호흡이 습관이 되도록 해보자. 타이머를 맞춰놓고 하루 5분만 해도 마음이 평온해진다. 습관적인 하루 3끼가 과식의 함정에 빠뜨린다. 소식하는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에는 병에 걸리지 않고 병에 걸려도 먹지 못하는 일은 없으며 쉽게 회복된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장수와 노화방지 비결은 소식으로 통한다. 억지로 먹는 아침 식사는 건강을 해친다. 절제가 되지 않은 채 마구 먹으면 정신도 흐려지니 만사가 쉽게 풀리지 않는다. 폭식을 자주 하면 평생 안정되지 못하고 유랑하는 신세가 된다. 식사량이 규칙적이고 일정하면 마음이 안정되고 모든 일을 이성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순조롭게 풀리기도 한다.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폭식을 자주 하는 사람은 건강이 무너지면 모든 것을 다 잃게 된다. 자신이 성공할 것인가를 알고 싶다면 먼저 식사를 절제하고 이를 매일 엄격히 실행해보면 된다. 식사를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절제할 수 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항상 침울한 사람은 식사를 최대한 줄이고 간식을 먹지 않으면 차차 마음의 안정이 온다. 성장기 어린이는 아침, 점심, 저녁에 3끼도 모자라 간식까지 필요하다. 에너지가 최고로 사용될 시기라서 그렇다. 몸이 경쟁력이고 에너지고 체력이다. 모든 돈이 내 몸에서 나온다.
건강하면 무슨 일이든 겁 없이 할 수 있고 건강하면 될 때까지 고시공부도 할 수 있다. 체력이 강해지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극복하기가 훨씬 수월하다. 건강하면 가족들이 걱정을 안 하게 된다. 건강하면 병원에 내는 돈이 없어진다. 그것도 돈을 버는 것이다. 나는 모든 일이 점점 나아지고 있다는 확언을 매일 해보라. 아무에게도 이 점을 입증할 필요는 없다. 그냥 내게 주어진 일만 하면 된다. 이머금 저자의 비움으로 건강을 경영하라. 델피노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고요. 어떻게 보면 건강에 관해서만 나와 있을 것 같은데 마음 챙김과 더불어서 자기 개발 조금 조금씩 한 책에 다 들어있어요. 오랜만에 성격이랑 몸의 장기들이랑 어디가 안 좋아서 어떤 성격이 발현되는지 그런 내용도 있는 책이라서 읽어봤는데 일단 성장을 다 하고 나서 그러니까 책에도 나와 있잖아요. 어린이들이 그게 필요한 건 그만큼 뛰어놀고 에너지를 그만큼 많이 쓰잖아요. 성장도 하고 있고 근데 뭐 먹는 만큼 안 움직이는 아이들은 이제 소화 비만이 되기도 하죠. 어른들도 그러니까 본인이 활동량이 많지 않다면 남들처럼 하루 세 끼를 다 먹으면 당연히 잉여 에너지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살이 되고 그게 또 살만 되면 괜찮은데 건강이 안 좋잖아요. 피곤하고 우울하기까지 하고 제일 간단한 건 위장의 80%만 음식을 채우라고 해요. 와, 책의 예시들 거의 사실 한 번쯤 다 본 것들이거든요. 근데 저 이거 처음 봤어요. 고양이 연구. 미국의 포틴저 박사는 지난 1940년대에 발표한 고양이 연구로 세계적인 명성을 떨치고 있다. 그러니까 고양이 90마리를 다섯 그룹으로 나눠서 4세대에 이를 때까지 줄곧 같은 음식만 먹도록 했대요. 1그룹은 생고기, 2그룹은 생우유. 그러니까 1, 2그룹은 이제 생이죠. 3그룹은 저온살균우유, 4그룹은 전지분유, 5그룹은 농축우유만 먹게 했대요. 1, 2그룹 고양이들은 건강하게 살고 4세대까지 이를 때까지 무병장수했대요. 반면에 이제 3, 4, 5그룹 첫 세대 고양이들은 말년에 전부 병에 걸려서 죽었대요. 2세대는 중년에 병에 걸리고 3세대에는 아예 초기부터 시름시름 앓다가 숨을 거뒀다고 해요. 죽은 음식과 살아있는 음식이 얼마나 동물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입증하기 위해서 했다고 해요. 실험이 결과가 참 슬프죠. 고양이들한테 뭘 먹이는 게 제일 좋을까요? 저도 한때 꽂혀가지고 막 고기를 삶아서 주고 그런 적도 있었는데 28살 고양이 민키 아시죠? 그 김재영 박사님 캣튜브에서 보니까 민키도 그렇게는 안 먹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다들 먹이는 것들로 먹이고 있는데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건강책 읽다가 고양이 실험 보다가 이제 고양이 얘기하고 있네요. 다시 또 책으로 들어가면 이분은 정말 이거 관련된 책을 다 섭렵하신 것 같아요. 진짜 조금씩 다 나와 있어요. 그 음식 절제하는 걸로 성공법 가르는 거 미즈넌 보크 책이잖아요. 그 내용도 여기에 있어요. 이것저것 다 찾아서 읽기 힘드신 분들, 그러니까 시간이 좀 부족하시거나 뭐 사정 있으신 분들은 이 책 하나로 건강이랑 마음 챙김, 성공법, 그리고 화를 다스리는 법, 단식과 간헐적 단식과 해독으로 새로운 인생을 산 사람들의 수기까지 한 권에 다 들어있어요. 이걸 또 읽으면서 건강이 재산인 거 진짜 무슨 일을 하려고 해도 체력부터 돼야지 아시죠? 건강할 땐 진짜 모르겠는데 진짜 하다못해 어딜까요? 막 손목이 살짝만 아려도 아침부터 밤까지 힘들더라고요. 머리 감을 때부터 뭐 냄비를 잡을 때 진짜 끝도 없어요. 몸이 건강하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게 정말 운이 좋은 거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제가 전에 리뷰했던 1일 청소 다들 하고 계신가요? 뭔가 인생이 좀 안 풀리는 시기를 맞고 계시거나 하면 1일 청소랑 같이
이 책 내용처럼 음식을 조금 덜어내는 것도 시도해볼 수 있는 좋은 방법 같아요. 건강도 지키고, 엄청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식비도 당연히 줄고요. 기분도 더 좋아질 거예요. 그럼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세요.